한달 동안 진행되는 단팥 퀴즈왕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중형 승용차, BMP, DVD 플레이어까지 엄청난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품격. 그게 프로지오의 프리미엄 아닌가요?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로지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영역의 음악세계 20주년 기념 특집 아티스트 리뷰 올해 100회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마지막 주인공이겠다 싶은 제2의 알란 파슨스 클라이브 놀런 프로젝트의 곡을 오늘부터 세 차례로 나누어서 98번째, 99번째, 100번째 시간의 주인공으로 대미를 맺을까 합니다. 음악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클라이브 놀런의 다양한 프로젝트, 제2의 알란 파슨스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펜드라곤, 어리너, 스트레스홀드, 섀도우랜드, 스트레인저즈 온 어 트레인, 랜드마크, 카지노 등 무려 7팀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초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의 음악세계를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음악세계 애청곡 트레이스 히칭스의 청아한 게스트 보컬이 곁들여진 Strangers on a Train의 The Vision Clears로 클라이브 놀런 프로젝트 3부작 첫 시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전현역의 음악세계입니다.
Child, there is nothing left.
butterflies of war, flying so high, stickers of big American pride. The seasons change, the moon turns red, don't surrender your courage to the voices in your head. You got all you have now to put right on the wrongs. So there are the lost children, they're coming home. Say it's time. These are the shores on which we once played, while the flowers and the green trees just a dream we made. Respect my friend.
Walk along the waterfall, watching as the world turns red. Wonder where the river flows and the blood on the riverbed. Poison. Clive Nolan의 건반 악기, Carl Groom의 기타, 두 사람의 Neo Prog 프로젝트. 9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16년간 7팀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음악세계 애청곡인 Strangers on a Train의 The Vision Clears, Arena의 Crying for Help, Part 4. 이들은 영화 속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안개 속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The Lost Children, Pendragon의 2001년 앨범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히치콕의 새해의 고혹적인 여주인공 티피 헤드렌을 소재로 해서 만든, 공명도 티피 헤드렌이었죠. 랜드마크의 94년도 앨범 중에서 다미안 윌슨의 드라마틱한 창법으로 들어봤고요. 트레스홀드의 Sanity Sand, 역시 트레스홀드의 2002년 여섯 번째 앨범 타이틀곡 Critical Mass, 끝으로 아리나의 78년도 세 번째 앨범 The Visitor 중에서 The Hanging Tree가 오늘 끝곡입니다. 오늘 클라이브 놀런과 칼 그룸 프로젝트 시리즈 파트 1의 일곱 곡의 중편들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디스크 잡기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eping as the land decays, wonder if I could have helped. Maybe I'd have found a way. Poison lies too close to us. Reach across the salt and the sand, moving deeper into the land.
종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날이다. 아이들이 알까요? 저 빨간 저금통이 세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선생님은 아실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7번인가? 꼭 참고 스티커도 2번밖에 안 산걸? 근데 이상하다. 왜 자꾸만 기분이? 오늘 아이들은 또 하나 배웠습니다. 나누다와 행복해지다가 똑같은 말이라는 걸. 나누면 행복, 더하기 행복. 사랑의 열매. 단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단팥을 이용하면 컴퓨터, MP3 플레이어, PMP 등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걸 어디서 구하냐고요? DANPOD 단팥.co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단팥 퀴즈왕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중형 승용차, PMP, DVD 플레이어까지 엄청난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품격. 그게 프로지오의 프리.